대통령의 살해범. 예. 여기서도 이제 작은 주제가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거냐 이야기죠. 예. 도쿄 특파원이 아주 잘 정리된 글을 올렸네요. 예. 그래서 함께 이런 생각해 보고 여기서 뭘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저는 최근 실직했고 친구가 없습니다. 지난 7월 8일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를 총으로 살해한 야마가미 데스야 씨 41살입니다. 5월까지 교토에 있는 공장에서 지게차로 짐을 옮기는 일을 했다. 인재 파견회사를 통해 소개받아 1년 반 정도 일했고 그전에도 파견회사 소속으로 회사를 옮겨 다녔다. 총기 구조와 조립법을 배운 해상자위대원 생활도 3년만 근무하도록 규정된 임기제였고 전역 이후에 재무설계사, 택지근무, 거래사 등의 자격증을 땄지만 오래 다닐 만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거의 전 세계적인 지금 현상이죠.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예. 건설사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집안이 처음에는 유복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회사를 이어받았지만 2002년에 파산했다.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회사를 이어받아서 2002년에 파산했는데 어머니가 특정 종교단체에 아마 돈을 많이 낸 모양입니다. 현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다니다 돈이 없어 중퇴한 야마가미는 경제적 불안과 심리적 발탄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을 찾아내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직장 동료들은 그가 늘 혼자 차 안에서 밥을 먹었고 동료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공범도 배후도 없는 고독한 늑대형 테러리스트라고 일본 언론들은 규정했다. 이제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그냥 예, 악인이 돼버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보면서도 참 뭐 개인적인 그런 일탈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비난하지만 동시에 관찰자 입장에서 참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피해자가 일본의 전직 총리란 사회적 건물임을 제외하면 야마가미와 같은 유행의 범죄는 일본에서 새롭지 않다. 지난해 10월 할로윈데이 밤에 도쿄 지하철 게이오선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20대 조커남은 범행 동기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최근 실직했고 친구가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오사카의 병원에 불을 질러 25명을 사망해 이른 방화범은 2010년 실직하고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는 생활을 했다. 제1한국인 집단 거주지인 교토 우토로 마을에 불을 낸 22세 방화범도 직장을 잃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불행의 원인을 다른 민족에게서 찾았다. 고독한 늑대형 범죄자는 어디에도 있지만 유독 일본에서 비슷한 유형의 무차별 살상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자조문화, 셀프 헬퍼죠. 사람은 스스로를 도와야 되는 문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사는 게 힘들다. 하지만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다른 이들과 의논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럽고 폐를 끼친 일이다. 그렇게 분출된 곳을 찾지 못한 채 안으로만 파고든 분노는 결국 타인에 대한 사리로 급변했다. 예. 진짜 문제 해결은 훨씬 더 뿌리 깊고 어려워 보인다. 가난하고 고독한 늑대를 키워내고 방치하는 구조를 어떻게 밟고 나갈 것인가. 일본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뭐 이영희 특파원이 이제 이런 이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대상만 아베였지 일종의 은둔자, 예. 은둔엔 외톨이인 히키코모리 범죄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예. 이 히키코모리란 것은 사회생활을 극도로 멀리하고 방이나 집 등의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나가지 않는 사람과 그러한 현상을 모두 일컫는 일본식 신조어고 우리말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른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도쿄 특파원의 내용 보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뭐 이렇게 거론할 수 있지만 참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과거 저희 세대가 이제 청년기를 지낼 때는 뭐 일단 정규직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50대 중반까지는 장기 근속이 이제 거의 뭐 사회적인 일종의 기준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정규직을 얻기가 힘들고 범세계적인 현상이죠. 파타임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직장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예상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든 그런 범세계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뭐 은둔형 외로운 늑대형 인간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주목하게 되지만 저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런 점도 함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는 게참 만만치 않죠. 그래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게 아주 핵심적인 문제죠. 50대 초반이 막 접어들었을 때, 제가 그동안 이제 걸어온 길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자전적 에세이, 유년기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책을, 나는 탁월함이 미쳤다는 책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 정도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철학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또 고대 그리스의 초기 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주장했는가라는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한 7, 8권 정도의 철학서를 한번 정리해서 내보낸 적이 있죠. 그들도 전혀 뭡니까? 인생에 대한 근본 해법은 찾지 못한 채 죽은 것 같아요. 그들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들도 모르면서 그냥 뭐 그냥 좋은 이야기를 다 떠든 거죠.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뭐 소크라테스도 심지어 공자도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냥 말은 떠들었겠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력으로 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견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정말 참, 근데 지금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변화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특히 자기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몸과 마음을 이제 지키는데 몸과 마음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또 그런 종류의 집단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저는 당장 또 이런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이번에 그 범행 아베 전 총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41세 젊은 사람이 여러분들 한 것이 총격범 노트에는 원한이 빼곡히 걸려 있고 20년 전부터 부모의 종교 심취에 대해서 안심을 꾸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는 아버지가 건설 사업을 자기 사업을 했으니까 웬만큼 생활은 유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인생에서 기릉하복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초년은 유복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사업을 이어받았는데 어머니가 건설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어머니가 마음이 허하니까 또 특정 종교 집단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뭡니까? 그런 헌금을 낸 거죠. 그 부분을 이번에 이야기를 했더구먼요.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신자였다는 것은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일본 본부를 통해 알아보니 과거 신자였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무슨 이제 종교단체 관계자는 또이 종교단체 관계자는 야마가미 어머니가 헌금을 얼마나 냈는지 언제까지 교회 다녔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본 경찰에서 공식 발표를 하고 조사를 요청해 오면 성실히 협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마가미 총격으로 타계한 아베 전 총리는
특정 종교단체 관련인 천주가정연합이 주최한 싱크탱크 2021 희망전진대에서 영상을 통해 특별 연설을 한 바가 있고 그 연설에는 전 세계 유명 정치인들이 이렇게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접근하는 또 특별한 그런 종교단체들도 굉장히 크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예. 자기 힘으로도 지킬 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죠. 예.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참 몸과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중요한 그런 일인 거죠. 예. 사람은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존재고 뭔가를 믿지 않고 또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존재인 거죠. 예. 돈을 믿든지 자리를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뭘 믿어야 사는 거죠. 그죠? 예. 뭔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에 아베 전 총리의 살인범을 보면서 아 저렇게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을 실패하고 말았구나. 이 방송에서도 뭐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은 전번에 그 넥슨의 김정주 회장 죽음을 보면서도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부분들은 다 예,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가게 되는 것이죠. 예. 참 그런 부분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고 개개인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되는데 아무튼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은 전혀 답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한 3년 공부하면서 야, 이 사람들은 전혀 답을 줄 수 없다 이야기죠. 예. 근사한 이야기는 많이 하더라도 자기 앞가람도 못하고 다 죽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참 그 문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이 사람들이 많이 SNS를 하니까 자기 내면세를 많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기 내면세계를 많이 드러내니까 나이가 늙은 분들도 예. 그렇게 내면세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자신의 직업세계에서도 큰 성취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분이 성함이 문근영 씨죠. 예. 기사를 보니까 연기에 매달려서 몸과 마음이 뒷전이었는데 연출이 나를 해방시켰다. 잠시는 해방시켜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마음을 챙기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예. 여기 또 보니까 한 분이 예? 그 덴마크에 입양한 한인 작가가 화가 난다는 1554분을 외친 시집이 나왔다는데 뭐 이렇게 다 화가 나지만 뭐 이 사회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예. 어쩌면 또 덴마크에 입양대가 살았던 것이 본인의 인생 경험을 훨씬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감사해야 될 것도 많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것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데 이게 이제 안 지켜지니까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